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냥 일반 파란색, 꼭 파란색이 아니라도 그린을 뒤에 넣은 것은 컬러를 맞추기 위한 것이지 크로마키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는 이런 여러분 보이고 있는 이런 환경으로 화면을 만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 환경과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음악을 이렇게 배경으로 틀고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또 제 모니터 1에는 제가 세 개의 모니터를 쓰는데 USB로 이렇게 모니터 하나 나오는 걸 쓰고 있는데 왼쪽에는 이렇게 스크린 캡처 영역을 정하거나 또 웹사이트나 이런 것이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고 또 제 세 번째 스크린에는 지금 파워포인트 그림이 화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스크린을 이렇게 클릭하면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자유로이 보이는 전자칠판. 전자칠판이라는 것은 노트북 화면과 같이 화면을 보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전자칠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전자칠판을 여러분과 같이 쓰는 스마트 스크린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이것을 스마트 교실이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화면이 스마트 교실, 선생님이 있고 칠판이 있는 공간이고 학생, 여러분이 그것을 볼 때에 때로는 칠판을 크게, 때로는 선생님과 같이, 때로는 선생님을 크게 보는 방식으로 교실의 학생이 선생님을 볼랴 칠판을 볼랴 하는 것을 선생님이 제스처를 통해서 여기 봐, 저기 봐 하는 것과 동일하게 선생님이 여기 봐 하는 대신 칠판을 저기 봐 할 때 이렇게 보이는 것을 나타내 줌으로써 학생들이 선생님이 원하는 곳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만드는 프레젠테이션 장치를 저는 e스튜디오라고 하고 e스튜디오, i스튜디오 기술이야말로 스마트 장치의 교실을 옮겨놓는 스마트 클래스가 되고 스마트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일반 공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되는 소위 교실 문화를 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실은 전에 말씀드린 바 있듯이 칠판이 없던 시대가 수천 년, maybe 수만 년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00년 전 프랑스에서 칠판, 슬레이트를 쓴 칠판이 나와서 약 150년 한국에 사용이 되어지다가 1999년 프로젝터 노트북 파워포인트가 전개되면서 교실에는 멀티미디어 클래스, 멀티미디어 교실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칠판은 지웠던 것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지우지 않는 다시 보이는 그림이 나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0년대까지 열심히 노력한 초고속 인터넷망, 4G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원터치 컴퓨터로 손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가야 된다. 교실이 스마트폰에 보여져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 장치들을 가진 많은 스마트 교실 교육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선생님이 원터치로 스마트폰 컴퓨터를 원터치로 컴퓨터를 운영하듯이 원터치로 강의를 만드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스마트 장치에 선생님이 계시고 그 스마트 장치에 전자칠판이 가상 전자칠판이 존재하게 만드는 기술.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을 볼 때와 칠판을 볼 때가 구분돼서 볼 수 있는 것을 강사 선생님이 정의해주는 기술이 바로 다림의 아이스토이 스튜디오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기술 특허가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써서 우리는 교실을 자유롭게 만들고 있고 그 방식에 의해서 강의실은 이제 더 이상 강의실 50명, 100명의 공간이 아닌 스마트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저는 이러한 교실과 스마트 장치를 연계하는 스마트 플랫폼 위에 교육의 변화가 전개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가능하다. 그것이 2015년 내년부터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흥미진진한 2015년 프레젠테이션을 전세계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시대의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전세계 국가와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의 경험을 남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기가 전개되는 2015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사회와 우리나라와 세계가 다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